그 무릎 관절 쪽으로 그때 수술했는데 지금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지금 아파가지고 또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왜 너무 막무가내로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오늘은요,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일단은 무릎 관절 줄기세포로 인해서 실손보험이 부지급 혹은 통원비 한도 내로 2, 30만 밖에 지급을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예전에 도수치료 혹은 그 다음에 백내장으로 인한 다축제 렌즈 삽입술 그리고 주사치료 여러가지가 핫 이슈가 되면서 이제 보험회사는 손해율이 높아지고 또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보험 사기를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거의 부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세포 때문에 입원을 해서 하루 1박 2일로 입원을 한 다음에 거의 뭐 400에서 10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요. 요즘에 저희한테 가입한 고객분들도 그렇고 혹은 제 유튜브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 하셔라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최근에 공문이 나왔어요. 뭐 최근은 아니고 그전부터. 그래서 병원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실손보험에서 입원하면 줄기세포 제대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받으셔라 이렇게 더 광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셔라.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물론 정말 아파가지고 합병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해야만 한다는 객관적 검증 입증 자료가 있으면 보험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예전에 도수치료나 백내장으로 인한 다축적 렌즈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된다고 해놓고 먼저 카드를 긁어놓고 나중에 청구하니까 보험금 못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자나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이 정말 지금 분통이 터지는 거죠.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 A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무릎 관절증으로 인해서 지금 못 받는 경우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은 보상이 되겠지만 인공관절이 아닌 줄기세포 이런 걸로 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병증이나 아니면 부작용 혹은 해야만 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간혹 검사 결과지 있으면 우리는 보험금을 주겠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단지 의사소견서만 슉 내놓으면 우리는 보험금을 통원비 한도 내로 10만 원에 20만 원밖에 지급을 못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호망이 실제로 저희 계약자분이 지금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이러한 부분들 저 보호망이 실제로 보험사를 통해서 지금 한번 제 보호망이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반편에 주셔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김이라고 저 주민번호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네네네. 네, 이분 그 무릎 네. 관절 쪽으로 그때 수술했는데 지금 지급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서류도 같이 그때 의사소견서랑 해가지고 그때 뭐 합병증이나 부작용 있다는 거 그거 뭐 입증을 하시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그 의사선생님한테 받아왔거든요. 네네. 예, 근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소견서 말고 소견 내용을 그 짚어치면 객관적인 검사 내용이 있으셔야 된다고 한번 통화 더 하시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진짜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런 진료 내용 그런 거 진짜 아프니까 그러면 치료받고 네. 이번에 그걸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때 동시자문 뭐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지금 아파가지고 또 입원을 해야 돼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병원비도 안 나오는데 돈도 없어 죽겠구만. 근데 이번은 어떻게 다시 가냐. 실손보험이 아프면 가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는 건데 왜 안 나오냐 그거죠. 뭐 앞으로 보장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이 고객한테 말을 못 하겠는데 이분은 지금 정말 아픈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말 아파가지고 이번에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치료를 받고 나서 그런 입증된 서류를 보내드리면 기존 거랑 같이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있으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의사소견서도 있잖아요. 예, 장공륜 출출 부위에서 발생하는 시두부의 통증과 뭐 천자 부위의 감염, 혈정 형성, 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뭐 이분이 안 아픈데 가도 미용목적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프시지 않으신데 뭐 진료 보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너무 막무가내로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한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때 서류를 또 추가적으로 줄 수 있어요. 네.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상태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무릎 관절강제 추세 치료에 대해서 치료 받으시고 이제 입원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 소견서에 있는 내용으로 무언가 객관적으로 치료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신데 소견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검토할 수 있습니까? 진료 뭐 세부내역서나 진료비 거기 다 있잖아요. 간호기록지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소견 내용만 있으신 거고요. 간호기록지의 어떤 내용, 그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유발해서 그거에 대한 처치 내용이나 뭐 객관적인 기록들. 그러니까 이 소견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내용이나 뭐 그런 처치 내용이 있으셔야죠. 의무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이. 이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만약에 안 되면은 그 네. 저희 그 뭐 동시자문도 가능해요. 저번에 동시자문이 말씀했잖아요. 아, 네, 안내문에도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으니까요. 그 동시자문은 3차 병원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준종합병원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제 3의료기관에서 이제 안내문에 보시면 저희 쪽에서 리스트를 아니 저는 보험사만 안 믿고요. 보험사 하도 뭐 의료자문 동시자문 제가 매일치 많이 호되게 당했어요. 동시자문도 근데 다 아는데 병원 가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근데 지금 그거 아니면 뭐 배째란식인데 아니 근데 솔직히 동시자문 해가지고요 그 몇 번 매일치까지 저한테 걸렸어요. 지금 발바닥 튀는 때문에 지금 다른 데 많이 걸렸어요. 저한테 말씀해주시...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로 감정적으로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작용 합병증 객관적 증거를 자료 드릴 거고 그게 없으면 세브란스 병원이나 몇 군데 저랑 조율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근데 근데 담당님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아니 전화 너무 전화 힘들어요 받기가. 아니 지금 말고도 그 전에 제가 한 열댓 번 넘게 전화했는데 저희가 부재중 전화가 와도 통화 중일 때는 조금 부재중이라고 안 뜨거든요. 통화 중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떠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예.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확인하시고 예. 네네 전화 주세요. 예. 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요즘에 무릎 관절로 인한 줄기세포 때문에 정말 보험사, 여기 M사뿐만 아니고 모든 보험회사가 서로 작정하듯이 지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보다는 통원비 한도 내로 10만원이나 20, 3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객관적 증거, 뭐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다는 이런 차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호 검사 결과지.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하실 분들, 앞으로 무릎관절 쪽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꼭 필수 시청하셔가지고 나중에 보험금 못 받는 사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 웬만한 병원들은 거의 다 의사소견서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간호기록지나 아니면 검사 결과지 여기도 좀 디테일하게 합병증이나 아니면 부작용 혹은 객관적 치료를 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만 지금 이제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입원비 한도 내로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꼭꼭 일단 제 영상 시청하신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는데 차질 없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보험왕도 지금 제 고객이 이제 관절 쪽으로 줄기세포 했는데요. 지금 보험금을 통원비 한도 내로 1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해서 일단은 객관적 자료를 병원 측에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 싶으면 제 3차 병원, 뭐 종합병원이나 아니면은 대학병원에 일단은 섭외한 다음에 일단은 동시자문을 의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저 보험왕이 영상이 많이 올려둘 테니까 저 보험왕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라 믿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